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6일 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소식에 미국 시장 금요일 상당히 흔들렸습니다만 하루 만에 상당히 강한 반등세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아침에 퇴원 소식도 전해집니다. 다우존스 1.68% 상승, 나스닥 2.32% 상승, 반도체 지수도 3.35% 상승, 독일도 1%대 상승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것은요, 미국 시장이 하락 추세 다 돌려내는 강한 양봉 시연했다 이겁니다. 이제 이평선들 밑에 다 깔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리면서 60일 이탈하는 모습들 때문에 시장 전 세계가 우려를 좀 했습니다만 그 우려를 불식하는 강력한 반등시도 나왔다.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환율도 보시면 원화 강세 다시 지속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일 미국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좀 이슈가 있어요. 코로나 확진 상태인데도 거리에 나와서 그죠? 시민들하고 컨택을 한다든지, 물론 직접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상당히 비난을 좀 받고 있는데, 선거가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격차를 점점점 좀 벌려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려가 좀 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흔들림이 나왔는데 의외로 강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현재 시장이 너무 예측을 하려 하지 마시고요. 보여지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60일 이탈하는 큰 음봉들 떨어지면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시고 다시 올라타면 일단 양호하게 가고 있구나. 자, 다시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비중 축소 앤드 상당히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발빠른 매매가 필요합니다. 그냥 쭉 들고 가는 중장기 할 타이밍 아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전일은 원유도 상당히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닥터K가 지금 현재 실전 투자대에 출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신 결과로 현재 1위 달리고 있습니다. 1위 달리고 있고요. 수익률도 잠깐만 공개하자면 1600달러 수익입니다. 1600달러 수익. 자, 3일차인데요. 1위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다. 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선물 다우 선물은 0.03% 약간 조정이고요. 이건 뭐 조정도 아니죠. 나스닥 선물도 0.36% 하락 중이긴 합니다만 전일 강하게 오른 폭에 비하면 일단은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국의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라도 체크해 보는 게 그래도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저께 컴퓨터를 조금 손을 봤더니 조금 빨리 돌아가네요 이제.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 강세 보였고요. 넷플릭스가 3%대 상승, 테슬라도 2.36% 상승, 자, AMD 5%대 상승, 엔비디아 4%, 퀄컴도 4%, 반도체 양호하죠. 니콜라는요 1.52, 니콜라 이렇게 부르는 게 조금 더 그죠 느낌 있습니까? 자, 제약 관련도 상승, 모더나 4%대 상승. 자, 나머지 뭐 적당한 모습들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코스피 0.5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70% 상승되고 있습니다. 닥터K는 주식 100%, 그죠? 여기 낙폭 피해내고 여기서 100% 들어가서 하루 이틀 지지부진했으나 그대로 끌어당기는 포트폴리오 아주 양호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지권력을 조금씩 높이면서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지지권을 조금씩 높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스피 2349, 2340 정도만 지켜낸다면 별 무리 없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850 정도만 지켜내면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전일 외국인 기관이 상당히 큰 폭으로 코스피 매수해줬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1743억 매수해줬고요. 기관은 3852억 매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동학개미가 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시장에서 많이 하는데 기관 외국인의 힘에 잽이 안 돼요. 그죠? 강한 상승하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반드시 유입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었고 오늘 20일 양대시장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느냐가 중요하고 뛰어넘었다면 적당한 조정은 용인할 만하나 다시 깨고 내려오면 별로 좋지 않다. 지금 현재 갭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20일을 강하게 돌파한지 여부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챙겨보시면요. 코스닥 외국인 매도가 많았었는데 28억 정도 매도로 마무리됐고 기간은 229억 매수해준 상황입니다. 자, 전일 뉴스들이 좀 있었어요. 자, 엔트 3사가 상당히 큰 폭의 하락 나왔고요. 뭐 방탄 소년단 빅히트 상장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돈이 몰려서 좀 빠져나간 듯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자, SK 바이오팜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유예수 물량이 풀렸다. 그렇게 시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오버행 이슈라 그러죠. 아직까지 풀린 물량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SK바이오팜 당분간은 지지부진할 것 같고요. 시젠이 어저께 7% 넘게 올라가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닥터케이 포트폴리오죠. 여러분들께 추천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셀트리온 닥터케이는 여기 저점 구간에서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현재 저점 잘 지키고 있어요. 하락하는 폭 다 피해내고 저점 매수의 결과는요, 올라간다면 퍼펙트. 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 드렸는데요. 양호하게 1.36%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자, 현대모비스 전일은 자동차 부품, 자동차의 날이었죠. 현대모비스 가지고 있는데요. 퍼펙트. 양호해요. 자, 이마트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자, 삼성 SDI 신규 편입했거든요. 현재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팬클럽 가입 그리고 유료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링크 따라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야, 뭐 삼성전자 퍼펙트 아닙니까? 그죠? 투자는 저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급등나가는 거 붙잡고 맘 졸여가면서 있는 게 아니라 배당 받을 거 받아가면서요. 직장인들 특히 잘 대응이 안 되잖아요. 천천히 그냥, 그죠?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수익에 양이나 차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조금 바꿔볼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지지 않으면요, 나중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깨지지 않으면요. 자, 시젠 전일 초강세 이후에 추가 상승 나옵니다. 양호. 자, 성창 오토텍 양호, 현대모비스 양호, SDI 어제 매수 퍼펙트, 셀트리온 저점 매수 일단 성공, 포트폴리오 다 빨개, 예야! I'm Dr. K야! 이렇게 하니까 방정 맞아서 싫어하실지 몰라도 저는 제 스타일대로 가겠습니다. 저의 길대로 갈게요. 퍼펙트 아닙니까? 포트폴리오 다 빨갛는데 겁내서 던지고 운신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천지죠. 다르다 이겁니다. 달라요.
추석 전에 제가 추석 빼드린다 라는 말씀 듣고 신규 회원 가입하신 분 지금 놀라 죽을 거예요. 아마 산 거 전부 다 날아가거든요. 그죠? 와,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을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믿은 보답이겠죠. 빨간색 티. 자, 코스피 0.48% 상승. 코스닥 0.58% 상승입니다. 외국인 일단 코스피 52억 매수 중이고요. 기관은 오늘 초반부터 916억 파네요. 어저께 너무 많이 샀다 이겁니까? 살려면 어제 사지. 오늘 사는 개인은 뭡니까? 그죠? 어저께 개인이 팔았거든요. 5천억 팔고 오늘 사들어온 개인은 뭡니까? 오늘 사실은 그냥 주춤할 수 있는 권역이거든요. 살려면 여기에 사야 돼. 이틀 전에. 근데 연휴 끼고 하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발음 이상하네요. 연휴 끼고 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그죠? 대응 우량주 위주로 편입해 가는 겁니다. 시장은 반등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호, 와우, 시젠, 이마트도 양호, 삼성전자 뭐 일단 올라탔고, 성창 오토텍 올라타려고 폼 잡고 있고, 현대모비스 무리 없고, SDI 사자마자 올라가고, 됐어요. No problem. 자,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은 이렇게 반대 포지션 많이 잡아요. 현물 던지면 선물 이렇게 많이 삽니다. 그렇게 설명했죠. 그러나 최근에 기관이 현선물 같이 사들어온 적도 좀 있어요. 그죠? 이거 봐요. 그죠? 기관은 현재 포지션은 약간 상방으로 잡고 있습니다. 단기간으로요. 자, KS님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남겨주셨던데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뭐 미결제 약정이라든지 제가 이야기 전혀 안 하죠. 그거 다 그대로 다 믿을만 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저는 제가 시장에서 잣대를 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니까 적당히 참고해 보십시오. 뭐 다른 이야기는 아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7일날 실적 발표한다 이야기도 있고요. 삼성전자 지금 들고 갈 만한 자리 맞아요. 6만 1000원 정도 노리고 갑니다. 자, 2차전지 하락한 거 다 피해내고 올라타니까 매수하죠. 올라타니까 매수하니까 어떻게 된다? 아직까지 뭐 약수익입니다만 양호한 흐름으로 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현대모비스 양호하고요. 박하수님 반갑습니다. 고님도 반갑고요. 레기 선우님, 꽁이 꽁순이,
우석이 Good morning.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실전 투자 대회 1위 하는 사람의 방송을 같이 시청하는 겁니다. 너무 자랑하는 겁니까? 1등 이거 안 쉽거든요. 1등 이거 안 쉬워요. 어저께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수익이 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프로스트 해야 돼요. 자, 방송 한 번 더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요, 들어보면요, 그냥 네이버에 기사 한 줄을 딱 보면 되는 내용으로 방송하는데, 만조에 넘어갑니다. 제가,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분 까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경쟁 상대니까, 자존심 상해서라도 열심히 해서, 저도 만조에, 2만조에, 10만조에 올라올 때까지 열심히 할 겁니다. 절대 멈추지 않아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들을 게 없어. 뉴스 하나 보면 돼, 뉴스. 뉴스 대신에 그걸 보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남겨놨더라고요. 참. 뭐 포트폴리오 막 불을 뿜어요, 그죠? 자, 올라 뭐 내려간 거 다 두드려 맞고 올라간다고 좋아하느냐? No. 주식 전부 매도, 인버스 매수. 물론 한 6%밖에 못 먹었어요. 6% 먹은 것밖에 눈에 안 보이죠. 여기 내려온 것도 안 두드려 맞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매수 올라갑니다. 풀 베팅 한다는 사람 없, 잘 못 봤을 겁니다. 쫄아가지고 말 못해요. 밑으로 박살나기가 일순데. 이번에는 인버스 매도 주식 풀베팅 성공. I'm Dr. K야. 자, 셀트리온도 성공할 것 같죠? 어저께 추가 매수했습니다. 추가 매수했어요. 낙폭 다 피해내고 올라가서 먹으면요 또 거품만 물겠죠. 봤냐고 이러면서, 그죠? 믿을 사람 한번 믿어봐라고 이렇게 거품 물겠죠, 그죠? 사람 알아보는 것도 능력입니다. 거기까지 맞게요. 시장의 분석이 잘 안 맞아떨어질 겁니다. 왜? 지 맘대로 움직이거든요. 이거 해석해내기 쉬운 거 안 쉬워요. 지금 시장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중중한 답 한 사람도 천질 겁니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야기 정확하게 안 한 사람 거의 뭐 80, 90% 이상이다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 내려간다만 주장창 이야기한 사람이 있고요. 올라올 때 그걸 뭡니까 그러면? 그죠? 내려간다 올라간다 다 맞춘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보다는요, 기술적 분석에 더 치중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60일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내려가면요, 위험 관리, 여기서 음봉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위험 관리, 가지고 있는 거 청산하면서 수익도 챙기고, 그죠? 인버스도 때리고, 하락에 대해서 배팅도 하고, 고랬다가 아래꼬리 땡기고, 다시 돌아설 조짐 보이고 하면, 다시 태세 전환, 올라갈 수 있을 모양이에요. 지금은 배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방이다 하방이다 해놓고 베팅해라 말 못하니까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확실하게 의견 제시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포트폴리오 다 플러스 나기 쉽습니까? 치. 한두 개 갖고 있습니까? 일곱 개 갖고 있어요. 일곱 개. 일곱 개인데 다 뻘개요. 현대모비스는 좀 처지네요. 이거 풀었습니다. 현재. 자, 삼성전자 이틀 만에 배당 받아먹고, 한 5, 6% 또 챙기면, 땡큐 베리머치 아닙니까? 땡큐 베리머치. 그죠? 명절 그냥 맘 편안하게 넘어오고, 이거 추가하라 그랬거든요. 삼성전자. 그죠? 편안하게. 신용도 들어가 있어요. 신용도. 질러! 딱 그랬습니다. 여꽝이! 그지?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저도 아침 방송 좀 들어보는데요. 증권 방송. 너무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그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그죠? 지수 컨트롤 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좀 쉽게 이야기해야지. 쉽게. 못 알아들어요. 저도, 저야 뭐 알아듣겠습니다만, 그죠? 참 어렵게 이야기하네 싶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자, 현대모비스 자동차 강세기 때문에 이거 안 던집니다. 20일 지키면 되고요. 그냥 적당히 들어갑니다,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기 24만 7천 정도 노리고 있는데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대세는 뭐다? 자동차, 전기전자거든요? 전일 전기전자가 자동차에 비해서는 조금 약세였는데 그 바톤 누가 이어받았다? 전기전자 예이야. 전부 다 예이야야. 아니 말한 게 맞잖아요, 그죠? 딴 거보다 작게 갑니까? 여기가 강하게 가네. 전기전자 자동차라 그랬습니다. 어저께는 자동차, 오늘은 전기전자, 그죠? 왜둘다안 데리고 간다? 그럼 지수가 너무 올라가요. 요렇게 쉽게 얘기해줘야지, 그죠? 어저께는 전기전자 뭐 그만하게 가고 그 대신 자동차가 대박 갔잖아요. 강세를 보였다면 오늘은 자동차 살짝 쉬어주고요. 나빠서가 아니라 어저께 많이 갔으니까 그 대신에 바톤을 전기전자가 이어봤는데 둘다안 데리고 가는 이유는요. 둘다 데리고 가면 너무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드려야지. 그죠? 머리 아프게, 아유, 진짜.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알아들어요? 선물 옵션 공부 많이 안한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 결론은 외국인이 지수 컨트롤 하면서 가는데, 섹터들을 적당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간다. 이렇게, 그게 요점입니다. 자, 셀트리온 출발, 일단. 저점은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 24만 9천은 여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시장 상황을 봐서는 여기를 깰까 싶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어저께 반등하는데도 비실비실 되는 거 보면 안 좋은 건 확실해요. 안 좋은 건 확실합니다. 저는 많이 먹으러 안 들어갔어요. 5%만 딱 먹고 나올 겁니다. 27만 5천원권, 27만 3천원권 5% 딱 먹고 나오면 돼요. 저는 만족합니다. 5%. 그 5%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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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7% 5% 7% 쌓이다 보면 나중에 불어나 있습니다. 회원 수익들 한번 보셨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연초부터 3월부터 그죠? 수익률 67%입니다. 리딩대로 한 사람 중간에 깨진 것도 있어요. 여기 한두 달 계속 듣고 있는 분 있죠? 깨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먹은 거 많거든요. 상쇄 되는 겁니다. 내줄 거 내주고 취할 거 취한다. 무조건 안 깨져야 된다. 그 마인드가 있으니까 손절을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내줄 건 내주고, 아, 이건 아닌가 보다. 깨졌을 때, 내지는 추세가 무너질 때, 내줄 건 내주고요. 취할 때 쫙 끌고 가면서, 그 상쇄 해내면서 조금 더 수익 내면, 플러스 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손절을 과감하게 해낼 줄 아는 사람과 어그적거리면서 끝까지 온 사람하고는 반드시 큰 차이가 벌어져요, 나중에. 오, 시즌이 잘 간다. 우! 30만원 이야기 하긴 했거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1등을. 어저께는 시제니가 7% 갈 때는 밑에 애들 피실피실 했거든요. 오늘 따라오긴 합니다만, 그죠? 시제니가 1등이고, 훨씬 좋아요. 수젠택이도 뭐 모양은 만들어졌습니다만, 랩지노믹스는 별로고요. EDGC 다 별로입니다. 시젠택으로 갈아탔습니다. 수젠택, EDGC, 거래 많이 했거든요. 딱 시젠의 타이밍 딱 보고 시젠 들어갔습니다. 잠깐 흔들림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회복하면서 플러스 전환. 성창 오토택이, 양호. 홀딩. 오늘은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강세를 보이네요. 전일 강세 보였던 자동차 조금 쉬어가고 나머지 뭐 그만입니다. 바이오가 비교적 강세 보이고 있고요. 어저께 셀트리온 추가할 때도 바이오가 뭐 적당했으니까 추가한 거거든요. 진단키트. 그죠? 최근에 은택트 이야기 잘 안 하죠? 은택트 힘 떨어졌어요. 피시피시 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섹터가 바뀌고 있어요. 빨리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뭐 2차전지도 그만. 수소차 양호. 두산 퓨어셀. 블럭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박살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고점에 있는 테마주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전일 반도체 관련 미국 양호하니까 이 같이 좀 양호하네요. 렛츠고. 반가. 야, 어저께 그죠? 우리 팀원이 인버스 갖고 저한테 넘어왔거든요. 인버스 던지고 이마트사 그냥 올라가거든요. 시젠, 이마트, 현대모비스, 삼성 SDI, 삼성전자, 셀트리온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좋아 죽을 거 아닙니까? 들어온 지 이틀 됐거든요. 다 날라갔어 지금. 야, 참, 그죠? 운도 좋아, 운도 좋아, 진짜. 여러분들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뭐 거짓말이 있습니까? 없잖아, 거짓말. 그죠?
근데 이렇게 끝내주는 방송인데 67분 보고 계십니다. 그죠? 한 670명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우 선물은요 0.05 가니까 무리 없고요. 나스닥도 어제 오름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0.14 마이너스는 시장에 큰 데미지 없어요 현재. 자, 중요한 거 이렇게 이평선 다 올라탔다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 어저께 여기서 끝내주는 매매 했거든. 닥터K가 여기 오일 그죠? 올라가는 거 먹고 내려가는 거 먹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1등 아까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현재 1입니다. 내려가는 거 먹고 올라간 거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냥 아래 위로 양방으로. 수연님 반갑습니다. 수연님이 만도 들어가가지고 닥터K 의견 듣고 만도 들어가 수익 취했다 했습니까? 그런 거 댓글 만약에 맞으면 그죠? 녹방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녹방 댓글에 그런 거 그죠? 방송 듣고 수익 났다 사실만 그죠? 자, 수연님 옆에는 까리한 닥터K 사진 있죠? 이렇게 예예 하는 사진 있죠? 팬클럽 회원입니다. 사랑 주신 만큼 따따블로 돌려드릴게요. 따따블로 돌려드립니다. 종목 상담하겠습니다. 수연님 뭐가 궁금해요? 일부 수익 실현했으면 만도. 만도 죽이거든요 지금. 그러나 오늘 약간 조정권이니까 38,000원 이탈하면 더 차익 실현. 오케이? 38,000원 이탈하면 더 차익 실현요. 그리고 밀리는 강도에 따라서 더 강도 차익 실현의 강도는 더 해간다는 건 알고 계시겠지. 그리고 끝났느냐? No. 팔아먹은 건 내려오면 이평선 올라오는 지지권 35,000원 정도 여기까지 오면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거기서 다시 재매수 전략 드립니다. 자, 자동차 전장 부분 사업 양호입니다. 만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한이에요. 근데 딱 이야기 듣고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여기가 포인트거든 사실은. 저 올라타면 그 다음날이라도 따라가야 돼. 퍼펙트거든요. 그 대신 닥터K는 뭐 현대모비스 있으니까. 근데 여기 너무 많이 올라가서 10% 뭐야. 아 미치겠어 진짜. 여러분들 제가 괜찮다 이거 날아간 거 천지예요. 수젠테기도 괜찮습니다. 붕. 성창 오토텍 그죠? 괜찮습니다. 붕. 돈이 없어서 한정이지. 둘다 15% 20%씩 먹었어요. 더 날아간 걸 못 먹었습니다. 팔고 딴 데 들어가 먹었으니까 또 문제는 없습니다만. 부방 가지고 있어요. 성창 오토텍 간다. 우!
올라간다. 진짜 20을 올라탔습니다. 한 번에 안 끝난다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5%, 10%, 15% 먹었거든요. 기다렸다 들어가면 또 먹는 겁니다. 그죠? 여기 올라갈 때못 먹어서 좀 아쉬웠습니다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죠? 이마트도 가요. 이마트도 갑니다. 자, 수현님, 삼성 SDI 한 5%만 매수해 보시던가. 투자의 책임 본인한테 있습니다. 내가 같으면 커피 한잔 값밖에 안 되는 팬클럽 가입하겠다. 자, 그거 뭐 받아봐야 얼마나 저한테 득되겠습니까? 그냥 그거 아닙니까? 와, 우리 커뮤니티 닥터K 방에는 닥터K를 응원하는 팬들도 뭐 100명이 있고 방송하는데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3명이 있습니다. 3명. 3명 있어요. 아이고 참. 됐습니다. 꽁이도 추가. 꽁이도 삼성 SDI 추가. 꽁이 10%로 정정 5% 말고 10%로 갑니다. LG화학은 부담이 있어요. 아무래도 부담 있습니다. 이슈거리 있는 거안 하는 게 좋아요. 그죠? 뭐 이렇다 저렇다 자꾸 말 끼는 건 별로거든요. SDI입니다. SDI가 말 없어요. 그죠? 적당하게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넘버 3인데 LG화학보다는 SDI가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팬클럽 가입요? 여기 그죠? 여러분들 여기 가입이라고 있죠? 여기 구독 가입 이렇게 돼 있으면 가입 누르면 돼요. 여기 누르면요 여기 닥터게이 짱이다 생각하신 분은 짱에 이런 가입하시면 반갑습니다. 되고요. 닥터K입니다. 광팬이다 생각하면 닥터K 광팬에 유튜브 가입하시면 됩니다. 쪽팔려서 그죠? 초특급 트레이더 닥터K의 팬이 3명밖에 없어. 하하
하루에 얼마 버는지 봤죠? 그거, 그죠? 저거 유튜브에서 뗄거 떼고 저한테 얼마 들어오겠습니까? 그돈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송창 오토택이 가네. 야, 돌아가면서 가네. 어제는 시제니. 어제는 시제니 가고 오늘은 송창 오토택. This is Dr. K야. 옛날에 그죠? 신해철에 도신 갑자기 그냥 프리스타일 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어제는 시제니 가고 오늘은 송창 오토택이 가네. This is Dr. K야. 그죠? 그럼 맞는 거 맞습니까? 대충 알아들었겠죠, 뭐. 디스 이즈 닥터 K 해도 맞긴 맞겠네. 전화 받으면 그렇게 뭐 이야기도 하죠. 자, 어느 순간 하이닉스를 그렇게 밀더니 어느 순간 말안 하죠, 그죠? 요 박스권이니까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85,000딱 간다 그랬습니다. 85,000딱 찍고 내려와서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뭘로 바깥하죠? 삼성전자. 이제 삼성전자가 간다. 되게 많이 간건 아닙니다만 배당 받아먹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단 61,000원권까지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종목 내에서도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죠? 그 간파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KS님, 알고 있습니다. 예. 유료회원 가입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팬클럽만 이야기해 주냐? 이럴 수 있으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건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야기 못 합니다. 못 해요. 그죠? 그 대신에 가지고 있다면 2600은 깨지면 안 되니까 윗골이 막 연락이 닿는 종목이거든요. 올라갔다 밀리기 시작하면 가지고 있다면 청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더존 비주얼 아까 가지고 있다 했는데 더존 비주얼 수현님이 더존 비전 일단 양호 여기 깨지기 전까지 10만 4천원 깨지기 전까지 홀딩 그리고 카페 24는 좀 그래요 여기 튕겨 내려올 수 있습니다 튕겨 강하게 튕겨 내려오면 별로고 가지고 있다면 55,700원 깨면 안 됩니다 여기 돌파 강하게 한다면 홀딩 비실비실 되면 큰 손실 아니면 적당히 차익 실현 해 나가시길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올라타고 눌려줄 때 관심 가지시라. 그게 매수 포인트의 핵심입니다. 가격 더 주더라도 그게 핵심이에요. 자, 더존비전이 상당히 강하게 팍 뛰었다. 요렇게 그대로 내려왔죠. 이거 뭐하고 비슷합니까? 성창 오토테가 비슷하죠. 그죠? 한번 더 가볼 만해요. 더존비전 닥터케이도 좀 관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언택트가 좀 거시기 해가지고 그냥 그만하게 다른 데좀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님, 좋아 죽겠죠? 가입 이틀 만에 계좌가 벌겋지 않습니까? 그죠? 가입 이틀 만에 계좌가 벌겋잖아, 지금. 좋아 죽지, 뭐. 인버스 까지는 것도 막아줬습니다. 그러면 따따블로 좋아야 되는 겁니다. 혼자 했으면 인버스 그냥 꾹 지고
올라간 거 하나도 못 먹고 손실만 가중됐을 텐데, 닥터 K 인버스 던져라 그랬지 않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아, 내려갔습니까? 지수?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을 사람 딱 믿은 보답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맞춤형이잖아. 뭐 갖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딱 물어보니까 이마트 없네요. 이마트 매수 하자마자 올라가네. 그죠? 삼성 SDI 뭐 지금 올라갔습니다만, 그죠? 셀트리온 추가. 나머지는 그냥 냅둬. 안 던져. 요 성창 오토테기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아쉽네. 근데 사라 소리 못해요. 그죠? 여기 밑에 사왔기 때문에 얘못 사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권이지. 그죠? 조정 받고 눌려줘야 신규 매수는 가능한 거였습니다. 어저께 상황. 아시겠죠? 그와 반면에 이마트는 왜 살아 있겠습니까? 여기 적당한 위치거든. 21에 딱 지지받고 적당한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사. 이거는 살까요? No! 딱 그렇습니다. 그죠? 올라가서 그렇지. 기준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CJ가 좀 흔들린다. 우석이 회원으로 가입했네. 형이 사랑 듬뿍 줄게. 시제니가, 그죠? 외국인 매수 상위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우리나라가 약간 잠잠해져서 그렇지, 외국이 난리도 아니거든요. 프랑스 파리 카페 같은 것 봉쇄 조치, 그리고 뉴욕에서도 봉쇄 조치 일부 고려, 학교도, 그죠? 뭐 등교 중단, 이런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들. 저 윗대가리 있는 애들이 그 윗대가리 누군가 잘 생각해 보시고, 자꾸 자신들의 기득권 놓치기 싫어서, 그죠? 자신들만의 보신과 자신들만의, 그죠? 그 이득을 계속 취하고 놓기 싫어서 분열을 조장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예요. 그죠?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라가 나에게 뭘 해줄지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할 건지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한 말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솔직히 누가 할 말인지 헷갈려서 말 못하겠어요. 안창호인가, 누군가, 헷갈려요.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그죠? 우리는 남탓 많이 하고 남 핑계 많이 돼요. 우리나라 뭐 개판이니 많이. 그럼 우리나라 좋게 하는데 당신은 뭘 했냐? 뭘 일조했냐? 난그 이야기 하고 싶다니까. 조그만 것부터 하면 돼요. 조그만 것부터. 주위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조금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 하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매도 기부 안 해도 돼요. 몇만은 힘든 사람들한테 기부하고 그거부터 하면 됩니다. 링컨?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은데. 링컨입니까? 팬이라도가 아니라 팬이면 절반 이상은 된 거지. 형이 사랑해 준다니까. 링컨. 그것도 버릇이거든요. 자꾸 남탓하고 하는 것도 버릇이에요, 원래. 그리고 막 남탓하고 나면 기분 좋을 것 같죠? 욕 시큰하고 나면요. 오히려 찝찝합니다. 찝찝해요.
옛날에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워낙 일이 꼬이고 뭐 뒤틀리고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게 인지상정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종교적인 색채도 약간 넣자면 여러분들이 뭐 부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천지신명을 믿든 믿고 있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될수 있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그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꾸 정화할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내어줬지만 기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어줬지만 내 것을 내어줬지만 기뻐요.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뿌듯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과 오늘 그죠? 좋은 이야기 하는 와중에 성창 오토테이 4.6% 간다. 예야. 뭐할거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이마트도 2.4% 가요. 시장은 그냥 그만해요. 주도주만 딱 들어가 있어요. 이상한 거 없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죠? 여러분들, 그래도 고맙게도 이 아침 소중한 시간에 60분, 70분 듣고 계신데, 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맞아. 나도, 나라 뭐 욕할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할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든지. 맞아. 주위에 보면 집 주변에 보육원도 있던데 추석 때 내가 한번 갔다 올 걸. 그죠? 주변에 그죠? 노인들 많이 계신 데 있던데 그냥 뭐 과일이라도 한 박스 그냥 들고 한번 드시라고 갔다 올 걸. 그런 마인드 한번 가져보는, 그런 생각 한번 가져보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요. 돌아옵니다. 그걸 돌아오는 걸 바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세상 만사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주제넘게 이야기하자면 저도 반백 살았으니까 살아온 동안 느낀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거꽉 지고 움츠리고 그렇게 살면요 들어올 복도 안 들어옵니다. 좀 비워내고 드러내야 새로운 게 들어오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내가 정립해놨던 게 있다면 첨삭하시면 돼. 첨삭. 방송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은 좋은 것 같고 어떤 내용은 좀 내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싶으면 좋은 거는 취하고요 나쁜 거는 그냥 패스하면 되는 겁니다. 다 따라해라 소리 안 합니다. 다 따라해라 한다고 다 따라하지도 않겠지만, 그럼 자기 걸 약간 덜어내야 들어올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시즌이가 조금 흔들리네. 그래도 시즌이 들어와 봅니다. 이거 조금은 흔들리는데, 여기서 수도박이 좀 그래요, 이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제법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좌측에. 하단에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 많이 사요. 현대모비스는 20일만 지키면 별 무리 없고. 아이고, 셀트는 징그럽습니다. 셀트는 징그러워요. 자, 밑에 저점 24만 9천원만 지켜내면 됩니다. 올라가면 잽싸게 끊고 나옵니다. 이마트. 20일 훼손 안 하면 양호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 기관의 외국인 이렇게 관심 많이 없는 종목 잘안 해요. 관심 있어요. 그죠? 기관의 외국인 관심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마트입니다. 짧게 보면요. 좀 오른 것 같거든요.
그죠? 분석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길게 보면요.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적당하니 시간 약간 보낸 이후에 추가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에요. 그죠? 큰 면으로 보면 내수 섹터 아닙니까? 큰 면으로 보면 이마트 안 들고 갈까요? 이마트 기관 외국인들이 들고 갈 겁니다. 이거 편입할 거라고요. 돌아섰거든요. 그죠? 최적의 포인트 여기라고 매수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장기 가능하다고 날라갔습니다. 자, SDI는 뭐 그저 별 무리 없어요. 크게 무리 없고 시장만 살아 있으면 올라갑니다, 이거. 그렇게 시장이 흔들렸는데도요. 분석을 할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이 종목만 생각할 게 아니라 크게 같이 한번 이렇게 매치를 시켜보십시오. 시장이 최근에 얼마나 흔들렸어요? 근데 요만큼밖에 안 빠져. 여기 딱 반등한 구간이 비교적 지지저항대네. 평소에 강의하는 거하고 틀렸어요? 여기를 그렇게 못 넘어가면서 저항받다가 수현님, 꽁이, 우석이 잘 봐. 요, 이길 그렇게 못 넘어가는 저항인데 딱 뛰어넘으면 뭐로 바뀐다? That's right. 그죠? 아, 영어 진짜 못하는데. 좀 멋있어 보이려고. 지지로 바뀌어요. 그죠? 시장이 그렇게 박살나는데 안 빠져 잘. 그만큼 메리트 있다 이겁니다.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시제니 전에 7% 넘게 올랐는데 1% 미만 하락? 이거 그냥 감내해야지. 양호한 조정이거든요. 전일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 거 봐요. 이거 들어가겠소거든요. 들고 갑니다. 홀딩도 잘해야 돼요. 홀딩도. 닥터케이가 초단타꾼이기도 하지만 홀딩도 얼마나 잘한 줄 알아요? 삼성전자 쭉 끌고 가고 있잖아. 지금 며칠째입니까? 그죠? 딱 끌고 가다가 던져. 딱 하면 그 다음부터 비실비실비실 거립니다. 그 다음부터 비실비실 거린다고요. 그죠? 쫙 끌고 가다가 던져. 딱 하면 그 다음부터 비실비실 한다고요. 그런 거 많이 봤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이야. 던져. 딱 하고 나면 비실비실 한다니까. 하이닉스 봐요. 85,000 던졌다 하니까 오, 잘 올라갔습니까? 비실비실비실 되고 있잖아. 그죠? 셀트리온 던져. 박살났습니다. 박살났어요. 자, 코스피 추가 상승 가능한 구간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450억입니다만 매도하지 않고 매수하고 있어요. 미국 선물은 아직까지 약간 비실비실 되고 있는데 어저께 오름폭 대비하면 양호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호해요, 양호. 이 정도는 양호. 뭐더 시게 경상도네. 더 세게 치고 올라간다면 뭐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지금 얘네들 자는 시간입니다. 물론 뭐전 세계가 보고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죠? 시간대별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소강 시간대예요. 몇 시다? 시카고 지금 밤 7시 50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죠? 공식적인 매매하는 시간은 지났다 봐야 되죠. 와, 이게 희한하네. 하나 눌렀는데 두 개가 딱 뜨고 이러네. 참. 우리 경쟁자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위가 뺏기는지 한번 볼게요. 점수가 12점 차입니다. 일단 1위. 아직까지 1위네요. 여기 볼래요? 수익 거래권, 손실 거래권. 2위는 손실 거래가 20번 있었고 수익 거래가 50번 있었어요. 닥터케이는 수익 거래가 50번. 손실 거래가 어머나 어머나 0 퍼펙트 요새 물 올랐어요 사실 안 깨져요 안 깨져 저기 앞에부터 한 12연승 중입니다 한 44승 6패 정도입니다 지금 7월 말 이후로 늦어 안 깨집니다 잘
야, 셀트리온 샀는데 올라가면, 그죠? 올라가면 할 이야기 더 많겠죠? 올라가면, 던질 할 때 좀 던지고, 살 할 때 사면 퍼펙트입니다. 상장 보여드려야 되는데. 상장 사진만 봤는데, 그죠? 다음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이야기 많이 있는데. 천천히 다음에 풀도록 할게요. 그죠? 앞전 상준 증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 울산 쪽으로, 그리고 부산 쪽으로 내려옵니다. 한번 만나시죠. 좋은 인연인데, 딱 그럽니다. 그러면서 컨택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저 이야기 나누다가 스카우트 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올해도 안 가겠습니다만, 안 갑니다. 올해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방송하신다 하셨죠? 예.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딱 그래요. 이마트, 잘 가요. 그죠? 잘 갑니다. 돈 벌러 간다. 증권사에서 트레이드로 스카우트 할 수도 있고, 뭐 자체 방송 컨텐츠 제작하려고 기획한다면 그게 전문가로 초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보고 오라는 데 있었어요. 안 간다 그랬습니다. 시덥잖은데 가면요. 시덥잖은데 가면 회원수는 좀 더 있을지 몰라도 뗄 거 떼고 맨날 무료하고 남는 거 없습니다. 저 주변에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하지 마십시오. 딱 그럽니다. 저보고.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닥터K님을 저희 사이트에 전문가로 간절히 초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어떡할까?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 이름은 한자 더 올라갈지 몰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저는 제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닥터K 주식 아카데미에 올인해야지. 맨날 무료 방송해라. 두 달 결제하면 뭐 두 달 플러스 하는 거 해라. 뭐 별의별 거 다 하거든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 그런 거 안 해요. 그럼 남는 거 없어요. 그게 다 반띵이거든요. 아, 남는 거 없어요. 그러면. 안 남아서가 아니라 좀 불공정하다 싶어서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거저 먹으려고 든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뭐 포트폴리오 양호하네요. 그것도 재밌어요. 제가 고민 좀 했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팀원들한테.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반대를 했어요. 우리 회원들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도 있거든요. 왜 홍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되고 하니까 지금이 현재 알려지지 않으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면 아무래도 조금 낫거든요. 이건 정권사 아닙니다. 포털 사이트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그래요. 신경도 더 쓰이고. 그래서 회원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하길래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딱 접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유료 회원이 물 밑듯이 들어왔습니다. 최고치 찍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꾹 움켜쥐지 않고 그래 내돈몇푼더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나 믿고 온 우리 회원들한테 더 충실하자 싶어 딱 풀고 나니까요. 마음을 비우고 딱 버리고 나니까요. 들어옵니다. 그죠? 다시 나가서 그렇지. 그죠? 서회장 발표해도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뭐 발표 한두 번 했습니까? 발표했는데 꼬꾸라지기만 했네. 그죠? 솔직히 셀트리온이 제가 저점 매수로 한번 들어가서 그렇지 아직도 별로 좋게 안 보고 있습니다. 추세가 무너졌어요. 기업의 가치와 관계없습니다. 저는 기업의 가치와 관계없고 회사에 좋은 회사 맞죠? 근데 안 가는데 뭐. 주식은 가야 되는데 뭐 그죠? 조금 올라오면 먹고 쫑할 겁니다. 저는 삼사합병 한다 뭐 한다 뭐 바이러스 그죠? 치료제 나온다 뭐 하나도 안 먹혀요. 밑으로 꼬꾸라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졌어요 사실. 외국인 선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양호. 그래서 추가 상승 나오죠. 자, 어제부터 좀 바람직한 거 하나 있어요. 어제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어저께 코스피에서 잡혔거든요. 2천억 가까이 가다가 막판에 좀 밀었는데요. 오늘도 마이너스권에서 그죠? 이제 플러스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거 좋은 현상이에요. 기계도 도와준다 이거죠. 기계도 도와줘요. 455에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양호입니다. 와우, 이마트 3.5% 간다, 우! 이거 뭐야, 성창오토텍 6%인가 간다, 예요! 미치겠네. I'm Dr. K야! 삼성전자도 1.7 가네, 예요. 모비스 보합으로 땡기네. 시제니 no problem. 우리 꽁순이 선수는 조용히 아침마다 맨날 들어와서 닥터케이가 하라는 거 차곡차곡 반영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깨진 거 비율, 먹은 거 비율 한번 생각해 봐요. 그죠? 분명히 카카오 같은 것도 난다 던졌는데 못 던졌다 했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 의견 이런 것도 예전에 드렸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것도 그런 의견들 잘 받아들였으면 손실은 완전 축소, 수익은 뭐 대박 난거 한두 개가 아닐걸요. 여기 있는 써니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방송했던 거 곰곰이 메모 열심히 해가지고 잘 봐요. 맞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잘 봐요. 틀리는 것도 있어요. 사람입니다. 틀린 것도 있어요. 허구한 날 깨집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송창호택 사 그랬잖아. 지금 얼마 가는 거야 이거? 여기 사 따가 좀 날라갔거든. 8,570원. 와우, 1,000원 올라간다 얘야. 10% 넘었어. 12%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딱 이야기했잖아, 그죠? 사! 와! 포인트라고, 포인트. 그리고 안 던져요. 초단타권인데. 왜? 이거 주도주 성향인 거 내가 딱 봤거든요. 시장 빠질 때 얘가 가장 먼저 올라왔어. 시장 딱 돌았을 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집 밖에라서 어쩔 수 없으면 할수 없는데, 컴퓨터 두대 정도 놓으시고, 모니터 적어도 세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눈에 빨리빨리 들어와요. 이거 언제 클릭해가 이렇게 돌리고, 이 돌린 시간 지금 한몇초 지나갔죠? 또 돌리면? 몇초 지나가죠? 또 다시 돌아오면? 시간 빠를 때는 이거 다 타이밍, 이거 빠지고 타이밍 막 논다고요. 그래서 모니터 몇개 하라는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어디 안 갑니다. 어디 안 가니까 합류하세요. 합류하면 또 나아요. 떼돈 벌어드린다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한적 없습니다. 최선 다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 이야기는 딱 할게요.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 이야기는 딱 합니다. 자, 시간 많이 오버됐습니다. 아침에 뭐 풀베팅한 종목들 하루 글로 하나가 날라댕기니까 기분 상당히 상쾌하네요. 그죠? 상당히 상쾌하고요. 시장 어느 누구보다 시장에 대한 전망, 전략, 확률 높게 가져가고 있다.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회원 가입 안한 사람은 회원도 가입하시고, 유료 회원 생각 있으신 분은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따라와서 안에 한번 보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